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손으로 마법을 걸어랍니다. 이야기를 할 때 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을 쓰게 되면 설득을 잘할 수 있고요. 손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색하고 이야기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차렷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상당히 전 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손을 쓰지 못해요. 차렷제스로 말하거나 이렇게 요 상태에서 풀질 않거나 또는 뒷짐지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뒷짐지고 말하는 겁니다. 뒷짐보다는 차렷이 낫고요. 차렷보다는 앞에가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풀어줘야 됩니다.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는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손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싶고요. 손으로 느끼는 감각에 의해서 많은 것을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것도 손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의식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면 손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손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에 갔을 때 손짓, 발짓이다. 뭐 발짓으로 할 건 없고요. 거의 대부분 손짓입니다. 손짓만으로도 의사소통의 절반 가까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 나라 말을 한마디도 못한 분이 손짓만으로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으로 마법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을 잘 쓰는 방법은 뭐냐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깨와 가슴 사이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좀 과하게 느껴지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건 좀 오바죠. 예. 이 어깨를 벗어나게 되면 우선 너무 과격해지고 사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항상 어깨와 가슴 사이에서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손동작은. 어떻습니까?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좀 이상하죠? 예.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펼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이렇게 거부의 몸짓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든다, 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많이 열어주시고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 보면 손을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내밀죠. 주의할 사항은 손가락질입니다. 손가락질.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순간 상대방의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선대사 후동작이냐 뭐 아니면 선동작 후대사냐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과 몸짓을 같이 하느냐. 물론 평소에는 말과 몸짓을 같이 할 수 있지만 때로 따라서는 이 선대사 후동작, 선동작 후대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하는 거죠. 평범합니다. 근데 선대사 후동작, 자, 선대사 후동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선동작 후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두 번 강조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동작 후대사가 멋일 수 있습니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이것보다는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효석입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집중할 수 있죠. 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몰아서 박수를 유도하려면 선대사 후동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인사를 하면 이때 박수를 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걸 전달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선대사 후동작이냐 선동작 후대사냐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죠. 이런 연습은 집에서 거울을 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그 주제를 적어 얘기하는데 자꾸 손을 쓰면서 대신에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팍 하면 정신이 없고요. 주요 사항이에요. 뭐 박영규 나왔던 그거 같죠? 그리고 또 너무 빨리 한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걸. 자기가 이야기할 때의 모습을
요즘 뭐 휴대폰이 다 되니까요. 이게 휴대폰으로 찍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얼마나 천천히 자연스럽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설득하십시오. 손은 마법과 같습니다.